예, 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주관해야 될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지금 청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갑자기 후보자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이 자리에서 어제 실시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만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 권위마저 짓밟았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안방을 내주었습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입니다. 국민 위에 조국이 서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시간 동안 자기 변명과 궤변으로 점철된 허망한 기자간담회는 오히려 국회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하루빨리 청문회 개최를 위한 협상을 재개해 주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핵심 증인인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의 청문 증인 채택 요구조차 철회하였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정말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법사위에 제출한 증인 채택 관련 안건 조정 신청을 철회하고 적법한 청문 기일을 잡는 데 협조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야 간 협치를 이끌어내는 첩경이자 내실 있는 가을 정기국회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마디 촉구를 드립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적법한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 뻔합니다. 적법한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제대로 된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문재인 정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